호주 유아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정말 호주 영주권에 도전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홍길동인 나의 조건을 가지고 그분이 답변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유학 구민의 긴 터널을 성공적으로 통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이제 안착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희망적인 답변이 좀 많고요. 유학 구민의 도전을 하다가 뭐 영어적인 핸디캡, 나이적인 핸디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분에게 질문하면 대부분 안 된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답이 많고요. 저희처럼 속칭 전문가라고 해서 호주 유학 이민의 전문 뭐 컨설턴트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한테 또 질문하면 또 이렇게 좀 부풀려지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희망 섞인 얘기를 좀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죠. 질문하는 그 홍길동 그 사람에 대해서 아 당신은 이러이러한 조건이므로 도전해 볼 만하다 혹은 도전해도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냉철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정확한 얘기를 찝어주는 곳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힘드시죠. 그래서 온라인도 검색을 하고 뭐 유학 이민 박람회도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박람회 가서 답을 구하시면 처음 구조적으로 좀 잘못돼 있죠. 왜냐하면 그곳은 나를 진찰해 주는 곳이 아니고요.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하나가 각각의 제약회사입니다. A라는 제약회사, B라는 제약회사, C라는 제약회사. 그럼 A라는 제약회사에 가서 물어보면 당연히 A라는 제약회사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도 서포트 나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에 있는 A라는 대학의 서포터로 이렇게 나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그 자리에서 A대학은 아니에요.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아, 근데 A대학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포맷으로 접근하게 되잖아요. 이건 마치 환자가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진찰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 없이 환자가 제약회사 담당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듣는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매년 한글날 해요. 올해도 10월 9일날 한글날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저희가 세미나 하면 한 작년 같은 경우 한 108명 오셨거든요. 근데 한 70%는 도전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도전해서는 안 될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당신은 도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람회 가서 여러 A대학, B대학, C대학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세미나 오셔서 정말 당신이 여러분이 호주 영주권에 도전해도 될 입장인가 도전해서는 안 될 입장인지를 명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제가 여기 그 동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그 링크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저희 이 호주유학클럽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그럼 세미나에 대한 공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박람회가 아니고 저희는 그 개개인에게 맞는 컨설팅을 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뭐 장소하고 네, 참가비도 저희 만원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 부산 백스코에서도 합니다. 서울에서만 하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거리상으로 조금 참석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매년 뭐 한 몇십 분씩 계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백스코에서도 하고요. 코엑스에서는 저희가 75명, 백스코에서는 50명 이렇게만 한정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5명 넘어가니까 작년에도 100명이 조금 넘으니까요. 저희 세미나 끝난 다음에 그 1대1로 이렇게 또 맞춤 컨설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가능 여부를 판가름해 드릴 텐데 1대1로 다 해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엑스에서는 75명, 백스코에서는 50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선착순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11월 16일부터 이민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그 189 비자가 43,000개에서 18,000개로 줄어요. 그러니까 그게 따른 큰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제 이민을 고려한다라고 해도 이제 189보다는 190 혹은 이제 새로 11월 16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494 비자나 491 비자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 변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주 정부별로 그 190 비자에 대한 세부 내용도 저희가 요약해서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아까 그 제목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호주 영주권에 도전해도 되는가에 대한 그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 그분 참석해 주시면 정말 답을 딱 심플하게 얻어 가실 거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많은 서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지만 과연 이게 전문가들 시각으로 봤을 때 호주 현실에 대입했을 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 내년 초에 이제 A라는 대학을 선정해서 내가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다음에 내가 영주권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걸 적어도 여러분들 좀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검증을 한번 받으셔야 되잖아요. 시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이제 고2, 고3쯤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면 아마 저도 제 딸이 고3이니까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이실 텐데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좀 더 비전을 제시해 주고 싶은데 막연하게 한국에 있는 좀 더 나은 대학에 가서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뭐 이런 길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왜냐면 이 유학 후 이민의 본질은 결국은 영어 잘하고 나이 젊고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되는 이 사람이 유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 반대로 가죠. 나이가 좀 많거나 영어에 대한 장벽이 있거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이 도전을 하니까 중간에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좀 더 10대 후반, 20대 초반인 자녀에게 좀 더 그 긴 안목을 가지고 한국에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예 조금 더 이런 시점에 그 한국의 대학 다닐 그 비용으로 호주 대학에 도전을 해서 호주 유학 후 이민,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부모님이 자녀한테 좋은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또 옵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이제 링크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그 클릭하면 이제 그 신청 단계로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청하기가 있거든요. 백스코를 쪽으로 오실 분, 그리고 서울 코엑스로 오실 분, 이렇게 신청하기에 들어가시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쭉 상황을 좀 스캔해서 이 A라는 분은 이러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저희가 미리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그 세미나 진행 이후에 저희가 또 1대1로 안내를 또 해드리거든요. 네, 그때 그분한테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그리고 몇몇 저희가 테이프 학교들은 그 세미나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원할 때 보통 뭐 입학금이 한 10만원 남짓 되는데 그 입학금이 면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호토박이 저는 서울 세미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